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는데 회원 20명이 오늘 낮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저렇게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이 중 8명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옛 국방부 청사 건물 바로 앞도로까지 침입했습니다. 결국 20명 모두 저렇게 체포가 됐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소동은 20분 만에 끝났지만 몸싸움 도중에 혹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대진연의 돌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진연은 지난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담을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기습 진입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진연은 2018년 3월 만들어진 친북 성향 운동권 대학단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철수론도 요구한다고들 하죠. 우리 대통령이 군사주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싫다 나가라면 끝입니다. 나가면. 자, 이 단체 광화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요청하면서 김정은 만세를 외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북한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주혜로의 4대 세습을 준비 중인 조선왕조 600년을 살고 있는 북한엔 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한영국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 200발의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백령도를 포함한 인근 섬에 한때 주민대표령이 내려졌었습니다. 통일은 필요 없다는 북한을 향해서는 무한 긍정,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끝없는 비난과 조롱,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